폐가전제품이 물 위에 떠 있습니다. 어디서 흘러들어왔는지 모르는 갈대줄기도 뒤엉켜 있습니다. 이렇게 플라스틱 용기는 물론 장화와 축구공 등 각종 생활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.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가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린 겁니다. 지금까지 쌓인 쓰레기는 18,000세제곱미터로 추정됩니다. 25톤 화물차 720대 분량인데 현재는 그물을 쳐서 한 대 모아놨고 이제는 굴착기로 끄집어내는 일만 남았습니다. 잠깐에도 멈췄다든가 바람이 분다든가 물이 조금 저 역으로 돈다든가 그럴 적에는 다시 상류로 다시 올라가요. 그것을 막아줘야. 지난해 17,000세제곱미터의 쓰레기를 치우는데 9억 원이 투입됐는데 올해도 10억 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. 댐 수문 방류, 강우 상황, 그리고 댐 수위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최대한 신속히 수거할 예정입니다. 여름철만 되면 떠밀려오는 쓰레기 더미에 식수원 대청호가 올해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. CJB 박원입니다.